안녕하십니까, 뱀맷입니다.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미니 컨트리맨 가솔린 모델 하이트림 등급입니다. 지난번 컨트리맨은 디젤 모델을 시승했었는데요. 처음에는 쿠퍼 S만 있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알고 보니 일반 가솔린 모델도 있더라고요. 우선 이해 모른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. 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가솔린도 리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. 자, 우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목적이라면은 SD 차량을 시승하려 했는데 그 차량은 아쉽게도 판매 저조로 인하여 시승차가 없다고 해요. 아, 그래서 아쉽죠. 어디 가든 보기 힘들다고 하던데. 물론 가솔린이라서 확실히 조용한 면은 있어요. 그런데 설날이라 차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서울이다 보니까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. 코로나로 도로를 안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네요. 다행이에요. 확실히 그린에서는 발목이 잡히는데요. 이건 디젤에 비하면 더 발목 잡힌 느낌인데요. 아무래도 가솔린은 토크가 약하잖아요, 디젤에 비해서.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밟아야 괜찮아지죠. 그러고 보니 타이어 휠이 디젤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가솔린 하이트림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스포티한 면이 있어요, 휠 디자인. 그러고 보니 마운트 부착해서 스마트폰 제 모습 찍는 거 왜 안 찍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폰으로는 한계가 좀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고프로9을 영입하면은 그때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1인칭을 우선적으로 찍게 되었어요. 그래도 그린 모드에서 언더 오를 때 답답하거나 그런 감은 없네요. 그런데 살짝 브레이크 감도가 민감한 것 같아요. 이건 디젤에서도 기억이 안 나는데 JCW 모델은 아니지만 좀 민감해요, 밟으면. 당연히 S 모델이 아닌 만큼 사운드 제너레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그러고 보니 쿠퍼 S가 JCW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죠. BMW의 M 퍼포먼스가 있다면 진짜 고성능 모델 M인 만큼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한 번 더 보겠는데요. 이게 RPM 한 4000 정도 도달했을 때부터 엔진음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. 물론 디젤이 아닌 만큼 토크 소리감은 없겠지만 이게 뭐랄까 약간 젊은 느낌의 스포틱한, 아니면 그냥 프라셀 밟았을 때 그 엔진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네요. 확실히 디젤에 비하면 토크가 없으니까 뭔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만약 디젤을 탔었다면 가솔린 타는 게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. 말씀드렸지만 토크발이 약해서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고, 그런데 결코 가솔린도 나쁘진 않네요. 프락셀 밟았을 때 그 뿜어져 나오는 엔진 소리, 약간 그게 흥분한다고 해야 될까요? 자, 그럼 저속에서 브락셀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뻗어져 나가네요. 승차감도 말할 것도 없겠죠. 디젤이랑 비슷해요. 이런 노면이 좋지 않은 구간 지나갈 때도 이건 비슷했어요. 근데 프락셀 밟는 것도 가솔린도 나쁘진 않는데요. 쫙 잘 뻗어져 나가고 미니의 그 하드한 느낌이 잘 살아있어가지고, 대신 연비는 좀 떨어지겠죠, 디젤에 비하면. 아무리 하이트림이라 해도 가솔린 모델 역시 함안카돈 스피커는 들어가지 않네요. 그냥 일반 스피커죠, 하이 스피커. 한번 미드로 놓고 과속방지 턱 어떤지 넘어보겠습니다. 물론 똑같겠지만 넘어는 봐야죠. 한 45로 넘고 있고요.
괜찮네요. 그러고 보니 블로그 시작할 때 쿠퍼 S를 시승했었잖아요. 유튜브도 시작했는데 쿠퍼 S를 다시 시승해볼까 해요. 물론 가솔린밖에 없다는 게 아쉽지만 디젤 SD는 언젠간 들어오겠죠? 사실 실내도 마찬가지 그냥 비슷하다 보면 되네요. 뭐 하이그러시나 우레탄이나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 비슷하고 시트 승차감 역시 비슷해요. 디자인도 그때처럼 비슷하게 생기고 뭐 다 똑같아요. 디젤이랑 다를 게 없죠.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그룸이나 외관 실내 설명을 보고 싶다면요, 디젤 모델 시승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앞에 차들이 있긴 있는데 과연 그린 모드에서 풀악셀을 어떤지 봐야죠. 제가 디젤에서 안 밟았을 거예요. JCW 이후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밟아보면, 아까에 비해서는 뭔가 엔진음이 다소 중저음 느낌이죠. 그러면서 가속감이 어느 정도는 뻗어나가는데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않는 느낌이랄까요? 약간 좀 낮은 톤이에요. 미드. 이때부터 톤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네요. 굳이 그린 모드로 풀악셀 밟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. 한번 스포츠 모드 다시 세팅해두고요. 곧 있으면 분노의 질주 구간이니까. 쫙쫙 잘 뻗어나가네요. 미니 컨트리맨 가솔린 모델 시승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, 우선적으로 디젤을 타셨다면 토크발이 부족하다고는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소음은 적죠. 또 다른 단점이 있다면 연비죠. 당연히 가솔린이 어쩔 수 없죠. 연비 적다는 게 디젤에 비하면. 물론 출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스포츠 모드에서 밟았을 때 엔진음이 어느 정도 들리니까 좀 젊은 감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면은 있어요. 하지만 좀 더 고성능의 맛을 보고 싶다면 쿠퍼 S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. JCW가 비싸다면 말이죠. 자, 미니 컨트리맨 가솔린 모델 이렇게 시승을 했으며 쿠퍼 S 모델을 다시 시승해볼까 하는데요, SD 모델도 들어왔으면 좋겠네요.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팬맷이었습니다.